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오늘 조립해볼 컴퓨터는 60만원대 문서 및 영화 감상, 그리고 간단한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사무용 PC입니다. 물론,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도 국민 옵션으로 잘 돌아갑니다. 저는 지인분들이 사무용 PC를 조립해달라고 하면 펜티엄 시리즈도 쓸수 있겠지만, 무조건 i3 이상의 프로세서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i3 정도가 필요가 없다고 펜티엄 시리즈로 조립을 했었지만, 추후에 몇 년이 지나니 펜티엄 시리즈를 탑재한 것에 대해 지인분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좀 많아지다 보니 가격이 있더라도 i3 이상의 프로세서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립하기 전에 사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부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3 8100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4개의 코어와 4개의 스레드를 하는 프로세서로서 선택한 이유는 간단한 온라인 게임, 롤뿐만 아니라 피파 온라인,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도 타협하에 적당히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였습니다. 메인보드는 일반적인 컴퓨터에 착용해 봤을 때 좋았던 예즈락의 H310M HDV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신경 쓰지 않는 유저에게 적합하며 DDR4 메모리 슬롯 2개와 내장 그래픽 지원과 4개의 SATA3 포트를 가지고 있으며 USB 3.1 1세대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에는 제품 보증서 및 설명서, 백패널, SATA 3 케이블 2개, 메인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삼성 DDR4 8기가 한개 제품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메모리를 구성한 이유는 문서 작업 시 많은 웹창과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시켜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여 8GB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4GB로는 일반 PC에서도 적합하지만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컴퓨터를 잘 아는 분들은 스스로가 명령어를 통한 최적화와 뭐그 이상의 최적화 등을 잘할수 있겠지만 일반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체제가 업데이트가 되면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때문에 진짜 매우 간단한 사무용 작업이 아닌 이상 4GB보다는 8GB 이상의 메모리를 추천합니다. 그래픽 카드는 MSI의 GTX 1050 Ti 4기가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해외 영상이나 국내 테스트한 영상을 보았을 때도 이 정도 스펙으로 국민 옵션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옵션의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영상은 오른쪽 상단 추천 영상 또는 아래에 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SSD도 장착하게끔 해 주었는데요. SSD가 필요한 이유는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 빠른 작업을 위해서는 필수이고 가격도 그리 부담스러운 편도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하드디스크 정도의 가격으로 내려오려면 멀었지만 컴퓨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이므로 좀더 빠른 성능을 위하여 장착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드디스크인데요. 요즘 많이 쓰이는 웨스턴 디지털의 KB블루 2TB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가성비로 보나 SSD에 모자란 용량을 책임져주고 결과물을 저장할 공간을 확보해줄 뿐더러 백업할 공간을 확보해주고 SSD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함과 일반적으로 1TB도 충분하지만 더 많은 영상들을 저장하고 싶다고 하여 2TB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케이스는 대안 케이스 라곤 USB 3.0 윈도우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로서 그뿐만 아니라 유저가 마음에 들어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파워 서플라이, 즉 전원 공급 장치는 엔텍의 VP500 플러스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80 플러스 스탠다드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제가 사용해본 경험으로서 AS도 친절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 생각되어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메인보드를 개봉한 상태에서 CPU 소켓을 열어주고 CPU를 살포시 얹어주고 그 다음 커버를 닫아주고 걸쇠를 잠가줍니다. 또 그 다음으로 메모리를 메인보드 슬롯에 홈에 맞춰 살포시 꽂아줍니다. 그 후 메인보드 구성품에 있는 백패널을 본체 케이스 뒷면에 조립하여 줍니다. 그리고 CPU 쿨러도 조립해주고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안착시켜줍니다. 이때 안착시켜줄 때 나사를 모두 잠그어 줘야 합니다. 다 잠그지 않으면 헐렁거리면서 부품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도 조립해주게 되면 영상과 같이 조립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조립이 되었는지 바이오스 상태를 확인해주고 바이오스 세팅 후 윈도우를 설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및 필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추후에 빠르게 포맷 및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백업본 이미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립이 끝났습니다. 이번 컴퓨터의 경우 일반적인 유저가 사용하기 무난하고 가격대도 무난하며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도 국민 옵션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컴퓨터였습니다. 요즘 메모리 가격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CPU 가격이 비교적 비싸졌는데요. 참 컴퓨터 사기 좋은 타이밍을 찾기 힘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양은 꼭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하며 컴퓨터에 적절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 중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60만원대 사무용이자 배틀그라운드 국민옵션 컴퓨터를 조립해보았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알람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구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IT 정보, 패션 정보를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알람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